예, 반갑습니다. 도라이바TV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코너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지식인들의 답변 중에서 제가 보기에 틀렸다 내지는 정상적인 그런 정답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는 아니고요.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것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편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 LED TV, LG, 삼성, 보는 게더 나을까요? 어떠신지요? 내공 쏩니다. 부탁해요. 이렇게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사실 LED TV를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뭐,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뭐, 하드웨어적인 스펙적인 관점. 그게 아마도 가장 따지기가 쉬울 겁니다. 제조사들도 그런 식으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각 제조사들마다 고장이 나서 불량이 나서 들어오는 TV 종류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뭐 삼성, LG부터 시작해서 뭐 외산 메이커, 뭐 중소기업 제품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고장이 안 나는 TV 제품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어느 제품을 사시든지 간에 고장이 나긴 나는데 조금 더 오래 쓰느냐 아니면 좀더 짧게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안에 이제 들어가지는 이제 부속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LED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LED 그 램프의 그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켜주게 해주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형광등의 안전기 같은 이제 드라이버 보드나 파워의 어떤 안정성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 이걸 TV를 구매를 하시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뭐 속을 뜯어서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저희가 보는 제품들은 고장이 나서 들어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어느 제품이 좋다라고 이렇게 추천드리기가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때는 일단 뭐그 흔히 말하는 그 리뷰어들이나 사용기 등을 보시고 자신에게 적절한 제품을 사시는 게 맞고요. 고장이 나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려면 사실 조금 더 나은 대기업 제품을 사시는 것이 낫긴 낫습니다. 이 자재나 이런 마감 같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TV는 사실 TV나 이런 가전제품 종류들은 조금 약간 조금 무책임한 말 같지만 뽑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뽑기를 잘 하시는 분은 동일한 TV를 사셔도 오래 쓰시고요. 아닌 분들은 운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쓰게 되겠죠. 그리고 물론 TV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 시간이나 밝기의 조절 같은 문제로 인해서 수명이 조금 더 단축이 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밝기를 너무 과다하게 올려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LED 램프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또 사용 시간이 긴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보면은 그 전시장 같은 데서 파는 TV들은 대부분 다 이제 밝기를 조금 많이 올려서 진실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밝고 환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효과들이 있죠. 대신에 그렇게 사용을 계속 지속을 하시면 수명은 점점 짧아집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전시장 제품을 사지 말라고 전시되어 있던 제품은 뭐 디스카운트로 해주니까 이걸 사세요라고 하는 거는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램프가 밝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주석이 되다 보면 빨리 이렇게 수명이 나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또 볼까요? 이 증상이 생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요 백라이트
제품에서 많이 생겼던 불량 증상입니다. LG 제품이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점이 생기는 증상이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렌즈가 아주 큽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볼까요? 비교를 해보시면 이 램프들은 조금 작죠. 한 3분의 2가 채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 램프는 상당히 좀 위에 있는 렌즈가 큽니다. 자, 뜯어볼게요. 뜯어보면 이렇게 렌즈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렌즈들은 보시면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렌즈는 LG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 오목렌즈 스타일입니다. 자,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왜 이렇게 오목으로 렌즈를 만드냐면, 빛의 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LED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성이 빛의 직진성입니다. 지금 보시면, 빛을 바로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빛이 직진이 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렌즈를 한번 덮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렌즈를 덮어놓고 보게 되면 정면에서도 봐도 그렇게 눈부심이 덜하죠. 그리고 밑에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옆에 주변으로 이렇게 빛이 번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LED 모듈 자체는 이걸 이제 LED 모듈이라죠. LED 모듈 자체는 거의 다 제조사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제 대신에 위에 있는 이 렌즈를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조금 더 넓게 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빛이 조금 더 이렇게 좁은 각도로 퍼질 수도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TV의 두께와 관계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빛이 훨씬 넓게 퍼지게 되면 반사되는 그 도광판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슬림해졌다는 거죠. 슬림해지게 되면, 슬림해지기 위해서 이런 오목렌즈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게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 렌즈가 열 때문에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만 빛이 확 세게 되겠죠.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진이 나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점박이처럼 TV 곳곳에 이렇게 점이 뚝뚝뚝뚝 찍혀서 나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불량들은 거의 다이 오목렌즈가, 열과 오래되면서 이렇게 접착되어 있던 접착제들이, 이렇게 마르면서 떨어지는, 무게 때문에 떨어지는 현상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지금 나오는 LG TV들은 이 렌즈가 또 이렇게 약간 좀 보강이 돼서 나오는 제품들이니까 지금 나오시는 제품들은 뭐 크게 저 증상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삼성 거고 밑에 거는 일반 이제 중소기업 메이커입니다. 보시면 육안상으로도 렌즈 사이즈의 차이가 나죠. 자, 현미경을 자세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삼성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촘촘하게 뭔가 이렇게 격자 무늬 같은 게쭉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격자 무늬들이 똑같은 볼록 렌즈라도 좀더 각을 빛이 이렇게 옆으로 더 퍼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TV의 두께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일반 중소기업 제품 렌즈인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뭐 다른 그런 특이한 모양은 없습니다. 약간씩은 뭐 그런 그 쌀알 같은 그런 모양들이 보이긴 하는데, 이 렌즈 제품들은 아무래도 아까 보셨던 삼성 제품보다는 빛의 각이 조금 이렇게 넓습니다. 삼성 거는 한이 정도였다면 뭐 이건 한이 정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두께가 좀 두꺼워지겠죠. 지금 나오는 TV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이런 식의 렌즈를 약간 변형을 해서 TV의 두께를 줄이는 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지식인에 나와 있던 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사실 이겁니다. 백라이트의 불량은 아니고요. 백라이트에 붙어 있던 렌즈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빛이 직진을 하게 되게 되면서 그 부분만 강조가 돼서 이렇게 점박이처럼 보이는 그런 증상입니다. 자, 다음 걸 한번 볼까요?
내공백자리 문제입니다.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균열 같은 게 생겼어요. TV랑 뭐 부딪히고도 없고 아무런 타격도 주지 않은데 정상이었던 TV가 갑자기 저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요 모델의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전체 화면에서 일정 부분이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0% 패럴 분량입니다. 예. 자,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한 7, 8년 되었나? 10분 정도 지나면 깜빡이는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고장 원인이 뭘까요? 파워 쪽인지, 보드 쪽인지, 인버터 쪽인지,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그 생각하시기에 사실 그 이 라이트 불량인지 아니면 라이트를 켜주는 그 안전기 같은 거죠. 드라이버 보드라고 하는데 그 드라이버 보드가 불량인지 뭐 흔히 말하는 LCD에서는 이제 인버터죠. LED에서는 드라이버 보드라고 그러고요. 그 드라이버가 불량인지 아니면은 이 백라이트가 불량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증상은 사실 똑같습니다. 둘 다 라이트가 꺼지는 건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형광등 램프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안전기가 나가는 건지 그 차이인데 증상은 보시다시피 똑같습니다. 둘 다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저분 같은 경우에는 켜놓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 껌뻑이는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드라이버 보드의 불량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드라이버 보드 같은 경우에는 불량이 나게 되면 그냥 나갑니다. 램프에 불량이 있어도 피드백에 의해서 그냥 차단이 되면서 나가버리지만 드라이버 보드 자체가 불량이 나더라도 그냥 나갑니다. 나간 제품이 다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말을 잘 읽어보시면 10분 정도 지나면 화면이 들어온다 하셨는데 고장이 났던 드라이버 보드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백라이트의 램프 중에서 일부가 나갈랑 말랑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드물지만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파워 쪽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출력이 부족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고개 메꿔지면 다시 나오는 이제 그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아무래도 라이트 쪽이 상당히 많죠. 드라이버나 백라이트나 불량이 나게 되면 증상은 동일하지만 저런 식으로 다시 켜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켜졌을 경우에는 거의 라이트라고 보시는 것이 아마 맞으실 겁니다. 자, 이번 것도 라이트 불량입니다. 60인치 모델인데 일부분이 화면 일부분이 어두워졌죠. 예. 라이트는 들어갈 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직하형 방식이라고 해서 화면에 이게 스크린이 있으면 스크린 뒷면에서 이렇게 빛을 비춰서 밝게 보이게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엣지형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모니터의 밑부분이나 아니면 옆부분에 들어가서 빛을 밝혀줍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엣지형 제품들이 두께가 상당히 더 얇죠. 대신에 단점은 램프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발열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 발열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막 시커멓게 지금 돼 있죠. 이 과열이 되면서 나간 제품들. 실제 켜놓고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보시면 온도계로 재보시면 외부에서 재도 한 40도, 50도 정도 올라갑니다. 한 3, 40분 켜놓으면. 그리고 내부 온도는 거의 한 8, 90도까지 올라갑니다. 심하면 뭐 100도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반면에 직화형 제품들은 온도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간격이 넓기 때문에 온도가 그 정도까지는 높게는 안 올라가는 대신에 이제 약간 좀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한 부분이 나간다는 건 대부분 다 이제 그 직화형 제품들이나 엣지형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생기는 증상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모델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엣지 영상인데 한쪽은 나오고 지금 한쪽 부분 그 렌즈 전체 길이에서 반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안 나오게 되면 아까 저 사진 위에 보시는 사진과는 틀리게 엣지형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안 나오는 증상이 생깁니다. 뭐 상단이 되든 뭐 중간이 되든 뭐 그런 식으로 분량이 나게 되면 일부분만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직화형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3분의 1 정도가 지금 어두워진 걸로 봐서 램프를 갖다가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구조인데 이쪽 부분에 있는 램프가 나가버리고 이쪽 두 부분만 지금 살아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라이트의 불량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트 불량 증상 중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다 묶여져 있는 세 개가 한꺼번에 다 묶여져 있는 상태 같으면 하나만 나가버려도 전체가 다 나가버립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나고도 나머지 부분이 살아 있게 되겠죠. 자, 화면은 이상이 없으나 볼륨이나 전원키 등이 마구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볼륨이라든지 뭐 특정 버튼이 이렇게 그안 눌렀는데도 동작이 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올렸던 티바 TV 영상을 보시면서 참조를 좀 하시면 될 건데요. 원인은 딱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그 리모컨 센서 부분의 오작동.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OSD라고 하죠. 이렇게 그 누르는 측면에 누르는 버튼들의 분량. 그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리모컨 센서 분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모컨을 빼버리시면 됩니다. 리모컨의 배터리를 제거한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런 동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제일 빠르고요. 버튼 분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뜯어서 버튼을 교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꽤 있습니다. LG TV 고장문이 팟 지지직거리면서 화면이 깨지다가 신호 없음이 나옵니다. HDMI 케이블을 교체해봐도 똑같은 증상이네요. TV에 USB 등에 동영상을 넣어서 재생하면 잘 나오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요즘 이제 TV들 같은 경우에 IPTV 같은 걸 많이 보시니까 주로 사용하시는 케이블들이 거의 그 HDMI 케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불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입고가 되는 제품들 중에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불량인 경우와 진짜 불량은 아니고 접촉 불량인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소리는 잘 나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되어 있는데 이런 화면이 대표적인 그 HDMI 접촉 불량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HDMI가 접촉이 안 좋게 되면 단자들이 이제 노이즈가 끼거나 뭐때 같은 게 껴서 이렇게 접촉이 잘안 된다든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화면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런 화면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서 약간만 이렇게 케이블을 움직여 주시면 또 정상으로 나왔다가 다시 저런 화면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단자 안쪽에 있는 핀이라든지 아니면 HDMI 케이블에 있는 핀들이 접촉이 안 좋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방법, 자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전원은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전원 차단하신 상태에서 뭐 집에 뭐 알코올이나 아세톤 같은 게 있으시면 그런 걸로 단자 부분을 조금 닦아주시고 케이블 단자, 그다음에 TV 안에 있는 단자, 휘발성이 있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물 같은 건안 되고요. 그런 걸로 단자를 좀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신 다음에 닦아주시든지 아니면 HDMI 케이블 자체를 아예 바꿔주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단자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보통 TV에 보면은 HDMI 단자가 뭐두개 내지 세개 정도 있기 때문에 뭐 두세 개 단자가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특정 단자만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예.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고 안 되시면 수리점으로 가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1년에 한 3, 4번 정도는 저런 접촉 불량으로 TV를 들고 오셨다가 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단자 전체가 다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는 그 메인보드에 있는 HDMI 관련되어 있는 칩셋이 죽었거나 뭐 그럴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고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소스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해당 포트가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그 단자가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그걸 관리를 해주는 변환을 해주는 변환 칩셋 같은 게 나갔든지 아니면 그 위에 이제 있는 메인 칩셋이나 이제 펌웨어 같은 것들이 잘못됐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 걸 한번 볼게요. 갑자기 화면 컬러 부분들이 줄이 생기는데 왜 이런가요? 혹시 수리 비용 또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특히 저기 그 사람의 머리카락 있는 부분, 검정색 부분이죠. 저런 부분의 색상이 뚜렷하게 이렇게 번지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그나마 좀 표가 많이 나는 경우인데요. 아주 미세하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주로 이제 뭐라 하냐 스미어 현상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게 번지듯이 나옵니다. 번지듯이 나오는데 요런 현상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이제 그 패널이라든지 보드 불량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 불량인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이런 이제 스미어 현상들 같은 경우에 패널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제 부식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다 케이블을 바꿔주시고 패널 케이블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알콜 같은 걸로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꼽아주시면 저런 현상들은 해결이 됩니다. 주로 이제 표시가 많이 나는 게 밝은색 계통보다는 조금 어두운색 계통의 그런 색상들에서 저런 번지는 현상들이 확연하게 눈에 많이 띄게 되죠. 이런 게 있으시면 케이블만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한번 세척을 해서 꼽아보시든지 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와사비망고 TV 샀는데 불량화소 체크하듯이 화면 전체가 빨갛게 됐다가 초록색이 됐다가 검은색 됐다가 막 이러네요. 이게 간혹 있는 증상인데 모니터에 보시면 그 버닝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이제 그 패널의 품질을 테스트할 때 자체적으로 이제 공장 모드에서 버닝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화면이 빨갛다가 노랗다가 파랗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버닝 모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버닝 모드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 모드로 진입이 된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 메뉴 자체에서 그 이제 버닝 메뉴 테스트를 눌러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몇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뉴를 누르셔서 메뉴 안에 만약에 그 버닝 메뉴를 해제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신 모니터나 TV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버닝 메뉴 모두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뭐 센터로 전화를 하시든지 하셔서 뭐 특정 키를 눌러서 이렇게 그저 버닝 모드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또 다른 이상에 의해서 저 모드로 진입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LCD TV 화면이 고장. 이건 패널 문제인가요? 이렇게 지금 화면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 사진을 지금 동영상이라서 제가 이걸 그냥 캡처만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 수직으로 줄이 쭉쭉쭉쭉 가 있죠. 예, 수직으로 줄이 간 경우에는 뭐 100%는 아니지만 패널 불량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다음 사진 또 한번 볼게요. 예,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균열이 생겼죠. 예, 이것도
지금 팩을 불량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지금 이번 거는 이렇게 화면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이거는 사실 패널 분량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LED 모델의 노트북 패널입니다. TV 패널이랑 거의 뭐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여기 지금 뒤집어 보시면 패널 커넥터가 있습니다. 커넥터가 있고 이렇게 보드에서 영상을 이렇게 받겠죠. 받으면 여기 보드에서 변환 작업을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얇은 필름 같은 게 있죠. 테이프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지나서 각 패널 쪽으로 신호를 주게 됩니다. 자, 아까 보셨던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부분의 신호 라인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끊어진 상태라서 이 부분만 신호가 안 나오는 거죠.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주로 이제 이런 불량들 같은 경우에 이런 지금 여기 현미경상으로 자세히 보시면 끝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무슨 본드 같은 경우도 있죠. 예, 보시면 뺏겨내면 이렇게 뺏겨집니다. AFC 본드라는 건데요. 전도 필름이라고 하죠. 네, 이방성 전도 필름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필름 재질들을 접합을 해놨던 이 본드 부분이 오래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미세하게 떨어지게 되면 특정 여기 있는 이 신호들이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 이거 보드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여기 제가 가리키고 있는 보드와 연결되는 이 부분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 그 액정과 이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 AFC 본드로 지금 붙여져 있는데 이 부분이 떨어져도 똑같이 증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 노트북 패널이나 일반 TV 패널이나 뭐 어느 패널에서나 다 있는 증상들입니다. 다음 건 한번 볼까요? 예, 이건 보면 소리는 나오고 전체적으로 화면이 까맣게 나오는데 왼쪽 하단에만 저렇게 나와요. 나오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딱 봐도 저건 파손입니다. 예. 자, 제가 요 액정에 모서리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미세한 이런 전선들이 이 유리로 되어 있는 액정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면 플러스 표시도 있고요. 쭉 한번 측면을 따라가 볼게요. 쭉 따라가다 보면,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 무슨 볼록 튀어나온 무슨 쇠 같은 게 보이시죠? 예, 이게 측면 IC입니다. IC고, 또쭉 가다 보면, 여기도 지금, 뭔가가 하나 보이죠. 이것도 지금 측면에서 신호를 쏘아주는 IC입니다. 지금 이게 좀 정확하게 좀잘안 보이실 건데, 예, 여기 IC에서 또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신호선들이 쫙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쭉 이렇게 끝까지 다 이런 신호선들이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 볼까요? 자, 이쪽을 거쳐서 맨 마지막까지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 아주 작게 뭔가 써져 있죠. DE, UD, CPV, STV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져 있죠. 자, 끝에는 또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각 패널 쪽으로 신호를 주는 라인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보드에서 받은 신호를 이 보드에서 다시 또 변환을 하고요. 그 신호가 다시 이 필름을 거쳐서 측면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제 수평 신호들을 쭉 보내주게 됩니다. 수평 수직 신호들을 쭉쭉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모서리를 지금 저 사진에서 자세히 보시면 그 부분만 하얗죠. 깨진 상태입니다.
저 부분이 깨지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는 나오고 전체적으로 화면이 까맣게 나오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만 저렇게 나오네요. 예. 이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던 그 신호선들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이 전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선이 일부만 끊어지게 되면 일부 부분만 화면이 깨지는지 아니면 뭐 절반 나눠서 상하로 깨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화면이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파손 현상입니다. 근데 뭐 다크달에 오신 분들은 또 이상하게 또 달아놨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또 볼게요. 38인치 TV를 구매한 지 5개월 됐습니다. AS센터에서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쇼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바퀴벌레가 이렇게 TV에 치명적인가요? 재밌는 질문이죠. 예, 재밌는 질문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수리를 하다 보면요, TV나 모니터 내부에 좀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특히나 이제 저런 벌레 종류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이상으로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조금 그 TV라든지 뭐 아니면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 따뜻한 쪽으로 바퀴벌레 같은 이제 벌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뭐 심지어는 알을 낳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재수가 없으면 걔가 그 고압 부분을 건드려서 합선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봐요. 그런 경우들은. 그래서 TV 근처나 그런 근처들은 될수 있으면 뭐 바퀴벌레 약 같은 걸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좀 놔두시는 게뭐 컨베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나 놔두시는 게 TV 수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좀 질문에 답변이 좀 이상한 것들만 간추려서 한번 TV에 관해서만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편에도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도라이바 TV였습니다.